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알펜노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446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주려고 미분양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원래 살던 제 집도 있어서 졸지에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요. 등기상으로는 2주택 소유자지만 실제로는 1주택을 가진 것과 같은데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순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택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것은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구매하신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닌 숙박업의 형태라면 1세대 1주택 대상이 되는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공장 부속 건물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할 경우 그 건물은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청취자님이 구입한 주택은 본인이 아닌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명의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소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펜노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